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시장 같이 당연히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로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막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폐배터리가 별로 나오지 않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도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배터리 재활용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유럽도 2030년까지 일정 비율의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 다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장이 자명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유금속 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니켈, 망간 네, 이런 희유금속들은 매장과 생산이 일부 국가들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다고 공급을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희유금속 가격 상승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경쟁 자체도 굉장히 치열하죠. 국내에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해외에서는 테슬라, CATL과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인선 EN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동사는 건설 폐기물 수집과 처리 사업을 영위한 업체입니다.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동차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자회사인 인선 모터스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운반 평가 사업을 통해서 배터리 회수 생태계를 구축해 있죠.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일원화를 또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단가 폐기물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는 부분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매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네, 작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다가 올해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는 않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닌데 8,000원에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 8,500원 근처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정도, 한 9,3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었던 8,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 인선 ENT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역대급 무더위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음식주, 음식료주, 폭염주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날씨가 기상이변 때문에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날씨가 덥진 않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의 특히 이제 상해 같은 경우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그 고온 현상이 이제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월 초서부터 동남아 지역의 날씨가 계속 더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주춤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여름이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이제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기상청에서 올해 우리나라 날씨도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매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름철 날씨 더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각광을 받는 쪽이 음료나 이제 빙과류 관련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빙과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빙그레나, 롯데 월푸드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료 관련 쪽은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같이 이제 여름 시절에 관련된 종목들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빙그레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빙과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 월푸드와 국내 빙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
10배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5% 증가한 2,900억 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27억으로 전년 대비 700% 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이런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같이 계열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비용들이 조금씩 줄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의 빙과류 수출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 1분기에 지금 368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7%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이제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와중에 지난 이제 5월 달에 관련 무더위로 인해서 이런 빙과류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빙과류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빙과류 소비는 계속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올 초에 이제 한번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최근 들어 설탕 가격이 계속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제품 가격이 인상에 관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과의 이제 합병에 대한 시너지나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에 관련된 노력이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물류 통합이나 그다음에 빙그레 유통망을 통해서 혜태 아이스크림의 해외 수출을 좀 더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올렸던 제품 가격이 아마 그 매출은 아마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 초 이후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 지금 14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 14일 동안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14일 동안 4만 5천 주를 매수할 만큼 연기금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도 이틀 동안 한 8천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받는 시점인 4만 9천 원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5만 7천 원, 손절은 4만 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더위 관련주로 빙그레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